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또 뵙습니다, 대표님. 네네. 스님이라고 그럴 뻔했습니다. 아시아나, 지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눌 때는 이제 대한항공, 이제 조 회장 이제 타계 이후 그 여러 가지 뭐 승계구도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주일 새 아시아나 항공의 새 주인이 누가 될까 지금 이 얘기로 오늘 또 말씀을 나눠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양대 그 항공사들이 참 곤욕을 겪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대한항공 뭐 또 아시아나항공이 나라에서 그렇게 밀어주고 온갖 걸 다 독점했는데 왜 이렇게 다 지금 쉽게 말해서 부실 경영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게 힘들어졌느냐 경영이 왜 이렇게 악화됐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많이 밀어주는 것. 예.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좀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만은. 예. 이제, 그 사기업의 경우에 경쟁을 통해서 생존해야 된다. 예. 이런 구조면은, 기업 스스로가 굉장히 그 애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부실해도, 당연히 이거는 국가 기관 산업이니까. 예. 뭐 정부에서 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회사 돈을 뭐 횡령 배임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아 그렇군요. 예,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대로 이제 문어발 경영을 하고 또 이랬겠죠. 예. 네, 그렇죠. 계열사만 봐도 예. 대한항공과 뭐 아시아나 그 금호 아시아나그룹 다 합치면 50여 개 가깝잖아요. 예. 항공사 하나 놓고선 뭐 부동산 회사도 있고 예. 건물 임대업 회사도 있고 이런 정도로 굉장히 뭐 많은 문어발 확장을 했죠.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예.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부실하게 된 이유는 예. 경제적으로 볼 때 이제 기업의 어떤 그 내부적으로 볼 때 예.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첫 번째는 이제 예, 말씀하신 대로 독점 사업, 거의 그 독과점 사업이잖아요. 예, 예. 그거를 하면서 대주주와 오너 일가의 어떤 그 경영 능력이 예.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또 형제 간의 분쟁도 많았고. 그렇죠, 그렇죠. 아유, 예, 심했죠. 이런 예. 문제들이 내부적인 문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너 리스크라는 얘기. 아, 예, 이것이 좀 존재를 했던 것 같고요. 예. 뭐 그거는 대한항공도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후발 주자였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 그 30여 년 동안 그 유지해 오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비행기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뭐 자본이 충분하게 안 쌓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비행기를 빌려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예, 예. 이게 이제 리스 비용만 해도 그러니까 당연히 비행기를 빌려왔으면 그거에 대한 임대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것이 그렇죠. 연간 뭐 거의 1조 원에 가깝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돈을 남기고 이익을 올려도 그걸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예, 거죠. 예, 그렇겠네요. 예, 그러고 이제 또 하나 굳이 들자면은 아시아나 항공이 이 현금 장사를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현금, 우리가 그 캐시 흐름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현금 흐름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을 대부에서 많이 뺀 것 같아요. 그 공정위도 그, 몰아주기에 대한 오너 일가족이 사익편취를 고발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주회사 몰아주기. 예. 지주회사 예. 몰아주기. 예. 이런, 그러니까 돈이, 현찰이 많이 도니까, 그 어찌되든 상관없이, 뭐, 그, 뺀 것 같고요. 예. 그 속에는 이제, 아까 오너의 경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건 뭐, 중구난방식의 경영을 많이 했어요. 대우건설을 예. 인수하고, 뭐, 대한통운을 맞아요, 인수하고, 맞아요. 그랬다가 예. 다시 또 문제가 돼서 팔고 막 이런, 예. 어떤 그, 난맥에 가까운 그런 경영을 보여준 것도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 그런 처지가 돼버린 예.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호그룹이 이제 그렇게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영 부실과 문어발 경영으로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근데 아시아나 항공 요것만 하나 딱 금호그룹에서 떼놓고 보면 요거는 좀 자체 경쟁력도 있고 좀 괜찮지 않냐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유, 당연하죠. 예, 예,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예.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2대 항공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 돈을 빼지 않으면은,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규모도, 실제로 보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매출도 계속 증가했어요. 그렇군요. 영업 이익도 나고. 예. 그러나 당기 순이익이 적자란 말이에요. 아하. 그 이유는 뭐냐. 당기 순이익이라는 것은 세전 이익에서 법인세를 공제하고 나면 이제 그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영업 외 비용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영업 외 비용이 영업 많이 들었다. 이익은 나는데 예. 영업 외에 거기는 이제 이자 비용이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부금이라든가 또 뭐 다른 어떤 그 외부 유출 자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순익은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이제 정말 관심사가 그러면 이 알짜배기 아시아나항공을 누가 인수할 것이냐? SK냐 네. 하나냐 애경이냐 뭐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누가 인수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저 쉽게 예측하긴 힘들 거예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금호에서 주력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금호 타이어 매각이 있었잖아요. 예, 금호 타이어. 예. 근데 금호 타이어 매각이 예, 결국 국내 그 대기업한테는 가지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금호 타이어가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노조가 뭐 심하게 뭐 그걸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 매각 과정에서 상표권을 놓고 오너 저 대주주 쪽에서 반대 제동을 걸고 막 이래가지고 예. 굉장히 시간만 끌었잖아요. 예예. 근데 이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기는 해요. 예. 물론 뭐 그 산업은행에서는 4월 말 5월 초에 뭐 일단 그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겠다 뭐 이런 그 4월 말 5월 초에 예 내놨잖아요. 예예예. 예. 아마 그 이동걸 그 씨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예. 예. 아,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타이어 문제하고 조금 다른데 예. 더 어려워요. 이것은 운항권이라는 그 일종의 그 독과점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뭐 매각 대금이 3조다, 뭐 4조다, 7조다, 뭐 이렇게 예. 여러 가지 이제 중구난방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얘는 항공 독점권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가치인데. 그렇죠. 그것까지 예. 합하면은 어느 측, 지금 그러니까 현재 대주주 측에서는 굉장히 많이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네. 그걸 둘러싸고 굉장히 어렵고. 예. 또 두 번째는 이게 그 금호그룹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전통 그 재벌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타 재벌에서 예. 아시아나 항공을 이게 서로 다 얼굴을 아는 사이잖아요. 예, 예. 그 인수하기 쉽지 않죠. 그렇겠네요. 예. 예, 가뜩이나 지금 억지로 뭐 밀리다시피 해서 이걸 매각을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걸 누가 예. 뭐 SK나 뭐 CJ나 예. 한화나 예. 이런 데서 덜컥 인수한다 그러면 예. 척이지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런 문제도 예. 우리가 뭐 딱 꼬집어 이거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예. 나름대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기업들은 예. SK나 뭐 한화나 뭐 CJ 같은 데서는 예. 인수는 하고 싶겠죠. 왜 그러냐면 예. 브랜드 가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명성도 있으니까. 예예. 예. 그러나 인수하고 싶지만 예. 겉으로 내놓고 우리가 가져가겠다. 예, 그렇게 말하기 힘들다. 예예. 그런데 그건 좀 어렵지 않겠나 봐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